자, 보셨습니까? 이게 제 실력입니다. 네, 의대를 꿈꾸던 사람, 의대 갔어도 잘 있을 거야. 환영합니다, 닥터마. 좋아. 정신 공감 탐사율 100%. 이런 것도 있네. 상금 뉴로 매핑? 뭐야, 이거. 자, 우스마 박사님. 다음 환자 한번 진행해볼까요? 251번 환자 들어오세요. 이 환자는 시선 공포증이 있으며 어머니의 사망 후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 후 증상이 더 심해졌다. 시선 공포증이 있다. 시선 공포증이 이제 쳐다보면은 그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건가? 그건가? 모르겠다. 일단 해보면서. 감사합니다. 251번째 환자의 정신공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정신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을 통해 탐사. 아, 이거 지금 시간이 거의 4시쯤 다 됐는데 이거 퇴근해야 되는데. 아이씨. 네, 이 환자만 봐주고 나 퇴근할게요. 아시죠? 오케이, 갑시다. 자,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닥터 우스마 박사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는 제가 할인해서 한 500만원만 받을 테니까 친구들 많이 데려오시고요. 싸죠?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상관없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2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했어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결혼한 적은 없어요. 외동딸이고요. 결혼해야겠네. 저랑 하실래요? 오케이. 늘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교회는 지식이에요. 늘 혼자 지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 정말 싫거든요. 특히 요즘엔 더 그래요. 솔직히 뭐랄까 몇 년 전까지는 저도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쳐다보는 기분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방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죄책감 같은 게 들고 막 화가 나요. 어릴 적에는 꽤 행복했던 것 같네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말로는 자동차 사고였대요. 전 기억은 안 나지만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전 아빠랑 늘 직소 퍼즐을 맞추고 놀았어요. 아빠는 사업하시는 분이었고요. 늘 우리 집 돈 문제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랑은 사실 그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긴 하네요. 엄마는 와인을 좋아했어요? 라플리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어릴 적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자, 이 환자의 공포증을 제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트라우마가 아마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게 시선 공포증, 원래 시선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더 심해졌다. 아마 그거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네요. 뭔가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난 차를 마시고 있었지. 난 정말로 더웠다. 저 엄청 목이 말랐던 기억이 난다. 목이 말랐구나. 인형 곰돌아 집기. 미안. 집이 왜 이래 이거. 우리 집이 어디야? 몇 층이죠? 우리 집은? 집 들어갈 수 있나? 지진났나? 왜 이래 집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우리 집이 어딘가요? 사진 하나 더 있네? 자, 두 장 찾았어요. 이 정리한 거구나? 오케이, 여기가 정리하는 공간인가 봐요. 어디서 오르골 소리 안 들립니까? 오르골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거야?
오르골 소리가 들리는데? 어? 아 저기 저기 열린 공간이 있네요. 똑똑똑 똑똑똑 엄마 엄마 저 왔어요. 아 엄마 어? 편지다. Past due? Past due? Past due가 뭐지? 가압류인가? 돈은 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얼마간 늦은 거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왜? 왜 돈을 낼 수 없는 거야? 노력하고 있어. 당신 잘못이잖아. 당신이네. 아빠한테 물어봐줄래? 지금 샤워 중이야. 두드러기로 봤어. 미안해요. 두드러기구나. 두드러기인 줄 알았어. 엄마 두드러기 났어? 엄마 아내 엄마인가? 아빠한테 물어볼래? 알았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에어컨 틀어놨나? 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딴 데부터 봅시다. 열어. 근데 내 시점이 되게 낮다. 애기인가 보다. 그쵸? 시점이 되게 낮아. 거의 콘센트. 어? 표정. 아! 놀랬어. 지금 나보고 놀래가지고. 어! 이런 표정 짓고 있죠. 콘센트 뜨기가. 아유 귀여워. 좋아요. 시계 소리. 어디로 가야 돼? 브레드. 어, 빵이 있고요. 칼이 있네요. 위험하잖아 이거. 애들이 잡으면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자, 여기서는 단서를 딱히 찾을 수가 없네요. 그쵸? 박사님 딴 데 갑시다. 오케이. 피아노 소리 들린다. 피아노 잘 치네. 엄마 화장실에서 피아노 쳐. 여기 화장실 아니야? 샤워 중인데 여기 화장실이지? 똑똑똑. 엄마 누가 피아노 쳐. 여기로 갈까요? 어 열렸다. 와 응원 침실 이렇게. 우리 집 부자였네. 체스도 있고요. 어우 체스 딱 깔끔히 이렇게 딱 세워놨어. 밥을 할 수 있게. 체스 중독인가봐. 어 안녕. 콘센트도 놀랬네. 미안해. 놀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 친구도 있고요. 뭐 딱히 단서가 없네요. 뭐 사진 같은 거라도 하나 찾아. 이건가? 어 이거는 가족 사진. 아빠, 엄마, 나. 어 나는 여자죠. 아빠가 수염이 아주. 설마? 도적? 이게 도적 마스크 쓴 거 아니야?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비명 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집 밖에서 들리는, 게임 안에서 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 집 밖에 아이들이 광장에서 뛰어놀고 있어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대 게임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까요? 어 시원해. 어 에어컨 소리. 오케이 들어갑시다. 아 힘들어. 엄마 우리 집은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 아 3층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똑똑똑 불 끄고 그만 자렴. 아빠 지금 9시밖에 안 됐어요. 9시 뉴스 하는데 벌써 자요? 엄마랑 아빠가 눈코입이 없네. 어? 얘네는 눈이랑 코가 아니 눈이랑 입이 있는데 거울이다. 나 볼 수 있나? 키가 작아서 못 보네. 어? 금고다. 여기다가 돈이 있겠죠? 금발. 뭐가 없어? 어? 열려있다 이거. 뭐냐? Gun permit. 총기 허가증이네요. 데디. 아빠 거네. 이름이 안 써있고 데디라고 써있어. 데디가 이름인가? 어. 총기 허가증. 총기 허가증? 이걸 왜 보여주는 거지? 총격전이 있었나? 이것도 단서입니다. 총기 허가증 잘 기억해둡시다. 좋아. 어? 바닥에 뭐가 있네. 퍼스트 듀. 아 패스트 듀. 이게 가압류 딱지인가. 잠깐만 이게 원래 있었나? 왜 갑자기 이게 생겼지? 뭐야 다시 내려와? 어? 자동문인가? 어, 좀 좋네 집이. 자동문도 있고. 똑똑똑. 엄마 아직도 샤워 중이야? 엄마 아 여기가 아니지. 엄마 밥 해줘.
아니, 아빠가 어디 있는데? 아빠. Father? Daddy? Hello? 데디 내려오면 안 됐었나? 위에서 더 뒤져봐야 되나? 아닌가벼? 올라가야 되나벼? 아, 또 올라가야 돼. 그거 뭐 달리기 키 없습니까? 점프 키도 없습니까? 소름 돋았어. 여기에 뭐더볼게 있나? 뭐 조사할 게 없어. 어? 어둠을 보려면 빛을 없애야 돼. To see the dark, you must kill the light. 어떻게 닫아? 이걸 창문을 닫아야 되나? 깜짝아, 씨. 뭐야? 잠깐만. 피자국 아닙니까 이거? 피자 먹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오, 바뀌었어. 잠깐만, 금고가 바뀌었는데? Love. 아, 죄송합니다.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자 우리. 찻잔이 굴러다니고요. 어? 뭐지? 이것은 중요한 단서요. 지문을 확인해. 어? 잠깐만, 벽이 금이 갔네 천장에. 컵. 와우, 깜짝아. 아빠가 지워졌어. 엄마는 울고 있고요. 총기화과증이 왜 여기로 나와 있죠? 뭐야, 소야? 소인가 보다. 와우, you spilled. 뭘 쏟았다는 것 같은데? 설마? 피를 쏟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 아, 이 찻잔을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건가? 좋아. 한 개가 비는데? 아, 있다. 근데 아까 불끌때 총소리가 났거든? 뭐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갈아 만든 포도주스였다. 냄새는 정말 최악이었다. 갈아 만든 포도? 갈아 만든 배는 아는데? 옛날에 그 갈아 만든 배라고 그 배맛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음료수가 배맛 음료수. 그거 갈아 만든 배 그거랑 축배사이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난 그거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래서 증거를 더 찾을 수가 있다는 건가? 아, 저 금고를 따야 되나? Love, money, sorrow, tea, tree, shower, milk, fruits, gun, car. 이게 단서가 있을 거예요. 건? 잠깐만, 건? 건, tree, shower, meal. 잠깐만. 이게 젖소야? 아이, 그럼 이게 밀크가 이게 되고, 건. 이건 뭐야, 그럼? 이게 뭐지? 잠깐만, 찾아보자. 일단, 그러면은, 맨 처음을 밀크로 두고, 두 번째가 총기허가증이니까 건 두고 러브는 아닌데 쏘로 열렸어 방금 뭐 아이까 씨야 문이 이게 날 치고 오려냐 이게 아빠와 아빠의 편지다 우체부 아저씨가 새 편지를 가져올 때면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 않으셨다 우체부 아저씨가 새 편지를 가져올 때면 나는 놀아주지 않았다고 열렸다. 오, 뭐야. 오, 인테리어 새로 했나봐요, 아빠.
일해가지고 바쁘셨구나. 아 어지러. 아 뭐 아 놀이기구 타는 느낌. 아 계속 울러거리네. 아 진짜 어지럽네. 오케이. 띵동. 엄마 엄마 어딨어요? 아빠 아빠 어딨어요? 베스트 인 아니 아직도 샤워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엄마 지금 난리 났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딸기우유다. 아닌데 피마두유인가? Happy home milk. White as one. 뭐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거를 또 조합해서 맞춰야 되나? 이것도 힌트가 있을 거예요. 김치다. 구워 먹는 김치. 어? 튜브 있다. 사진인가? 엄마는 아빠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엄마는 몹시 슬퍼하셨다. 엄마는 내가 그 질문하는 걸 싫어했다. 아, 자동차 사고로? 아까 그 총소리는 뭐지? 거슬리는데? 아까 총소리가 났고 그 벽 뒤에 보면은 피가 막 묻어 있었거든? 그거는 그러면 아빠가 죽은 게 아니고 엄마가 죽었을 때 그거를... 아닌데 이게 좀 어렸을 때라서 그거랑 상관이 없을 텐데? 어? 똑똑! FM 89.1MHz TBS 교통방송 TBS 교통방송... 아 죄송합니다. 뭐야 이걸 또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맞추지? 자, 이거랑 관련 있나? Happy Home Milk 이걸 집어갖고 이거를 좀 돌려보면 어? They know what you what have you done pour yourself a cup delicious and 뭐지? 도움이 필요해요? 샤워를 하세요. 뭐야 이거. 어 무서워.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어. 이건 너의 잘못이라고. 지금 뭐 성분표가 이상한데? 토탈 아니 나는 이게 성분표인 줄 알았더니만 뭐 잘못했 잘 뭐지? 실수 어 총 실수량 막 이렇게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너의 실수 Why did 66 메가 뭐야 이거 밀리그램 재수없네 이거.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아... What on WX What 아... 뭐지? 아래 핏자국이야? 그거랑 뭐 상관이 있나? B 보스턴. 아야. 보스턴? 아 잠깐만. 샤워? 잠깐만 샤워. 아 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샤워실 앞에 써있던 그 글자 그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저기 쓸 수 있지 않아요? 글자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와봐. T 나 H
나와봐. 아래 자국? 아, 이 자국에 맞추는 거라고? 아하. 아하, 왜 이렇게 밀크가 많아? 이거 뭐가 관련이 있는 건가? 우유가 마시고 싶으면 직접 갖다 마셔. 아, 엄마 너무 마시 뭐야? 쇠고기인가? 누르기. 뭐지? 안에서 사람 소리 들리는데? 소리 들리는데? 아닌가? 오, 뭐야, 뭐야. 사람이야? 뭔가 이상해. 청부살인업자였나? 아닌데. 그럴리가. 우유가 왜 이렇게 많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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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다. 우후. 샌드백 같아. 우후. 길이 아닌데. 뭔가 숨어있는 당사가 있을 거예요. 저 길이구만. 어? 움켰네. 우후, 우후. 우후, 친구들. 미안해요. 살짝살짝 찌를 수도 있지. 어허. 우유 자국이 있네. 우유 자국을 따라가야 돼? 지켜봐요. 아까. 핑핑 도는 느낌? 우유 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가면 되나요? 아닌데? 저 우유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건가? 이렇게 나 있고. 아까도 이쪽에 근처에서 하나 봤는데, 우유 자국을. 여기 있다. 위로 가야 되나? 길이 막혔어요. 어허. 어찌 된 거지? 여기 눌러봐야 돼. 친구? 이렇게 발광하지? 길을 모르겠어. 어? 또 있다. 아까 여기 내가 왔던 데 아니야? 야, 처음부터 다시. 여기야. 뭔가 지금 나 헤매고 있는 느낌이야. 자, 여기가 입구인가요? 아닌데. 아, 엄마! 우유! 아, 그만 먹을래. 아, 이거 토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여기가 출발 지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유 자국을 따라서 우유 이것만 보고 가. 촥촥촥. 따라가. 좋아요. 이렇게 가서 요로시크. 오케이. 이렇게 가고 저쪽에 표시가 있죠. 이쪽엔 없나요? 어, 이쪽에 없고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래, 아까 내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이 자식 반응이 좀 다른데? 이게 위에 있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지? 뭔가 이 주변에 힌트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어, 사진 같은 게 있던지, 뭐가 있어야 조작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아무것도 없네. 자, 잘 뒤져보자. 뭐 있나? 여기 많이 뭐가 쏟아져 있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하니스 스스 우유. 아, 나 아까 바나나 우유 먹었는데. 아이. 어? 잠깐만. 뒤에 우유가 떨어져 있네. 어? 사진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의 집에 있는 날이 없었다. 꽤 외로웠던 것 같다. 거의 집에 있는 날이 없었다고? 꽤 외로웠던 것 같다. 일 때문에 바쁘셨나? 근데 왜 자꾸 우유에서 피가 나와? 진짜 나한테 뭘 먹인 거야? 자, 사진도 찾았으니까 다시 돌아가보. 근데 이게 뭐야 다 진짜. 이게 뭘까? 진짜 궁금. 잠깐만, 길이 없어졌어. 우후 우후. 찔러봅시다. 우후 우후. 귀엽구만. 꺼 라디오 꺼. 어? 사진 있어. 아빠가 차를 몰고 출근할 때는 엄마는 늘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아니, 아빠가 없다고요. 뭐야? U Q 키리야? P P 뭐야? S P 아 U spilled. 아, 오케이. 네가 망쳤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돈은 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얼마나 늦은 거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럼 왜 돈을 낼 수 없다는 거야? 노력하고 있어. 당신 잘못이잖아. 그럼 당신이네. 엄마? 여기 술을 들였는데. 술집. 뭐야? 뭐야 이거? 퍼즐인가? 아, 맨 처음에. 우와, 깜짝아. 씨, 뭐야? 와, 뭐야? 뭘 봐? 어? 왜이래? 왜? 잠깐만 나갈게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식아! 어? 갑자기 또 뒤에 보고 있어? 알았어. 오케이. 괜찮아요? 어. 그럴 수도 있다고. 아이씨! 아, 왜! 아, 가만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먹고 할게요. 빨리. 저기만 안 가도 될 거야. 잠깐만, 저 포즈 저기 많은데? 맞추는 건가 보다. 아, 없어. 몇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더 필요해. 됐다. 아씨. 한 개. 아, 이거만 더 먹고 갈게요. 어, 좀만 참아줘요. 아유, 지르지 마. 하나 더. 원 모어. 어디 있을까? 아, 있다. 어. 내가 우유를 부으려 하고 있다. 내가 난장판을 만들어놨다. 뭐지? 내가 우유를 부었다? 또 뭐야? 푸즐 빌스 고지서? 나는 퍼즐을 들고 있고 아빠는 고지서를 들고 있었다. 표정은 썩었다. 야, 아빠 차를 타고 갔고요. 그리고 엄마와 나는 손을 잡고 있는데 아빠의 얼굴이 지워진 걸로 봐서는 아빠가 이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TV는 켜져 있는. TV 꺼! 야, 전기세 나간다. 끄자. 안 꺼지네. 엄마! 나 무서워!
엄마 아직도 샤워 중이야? 너무하해. 내가 그림 조각을 몇 개 모았지? 집 밖으로 나가도 되나? 엄마 나 갈게. 아, 세 개나 더 모아야 돼. 뭐야? 야, 열어줘요. 나 아직 덜 모았는데? 밖에서 모아야 되나? 세 개 남았는데? 차다. 차고가 열려 있어요. 좋아, 이제 좀 밝은 분위기로 나온 것 같아요. 새 조각은 뭐. 뭐야, 나 면허 없어. 타고 가? 어떻게 타? 차 안에 뭐 있나? 열려라, 참깨! 아, 또 이런 분위기네요. 또 어두운 분위기야. 아, 교통 정체. 아, 너무 싫어. 갈게요. 아, 여기 횡단보도가 있나? 횡단보도가 없나 본데? 아이씨. 멈춰봐요, 사람이. 보행자가 우선인 거 몰라요? 어? 모르겠어. 아, 알았어요, 엄마. 어떻게 걷나? 타이밍 있나? 우후. Stay out of the way. Stay out of the way. 오케이. 오, 아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오. Did you hear me? 오, 어. 이게 타이밍이 한 번씩 나는데. 보니까 차가 한 번씩 이게 타이밍이 나네요. 이때다. 오케이. 제가 좀 무단횡단 초보수거든요. 이거 안 되고요. 보셨죠? 자연스러운 무단횡단. 오케이.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아빠는 주로 위층에서 일을 하셨다. 많이 화가 나신 게 아니라면 어쩌면 아빠가 나랑 퍼즐 놀이를 해주실지 몰라. 아, 뒤통수. 클락션. 뭐야? 그림 먹은 거야? 아, 갈게요. 클락션 누르지 마세요. 갈게요. 엄마야. 엄마야. 이제 나가서. 어? 뭐 자꾸 생각해내라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 와! 뭐야? 와호! 저리 가. 길이 막혔네. 오호. 생각해내. 마치 그거 같아. 자꾸 생각해내라고 하니까 시험 문제 푸는데 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문제긴 한데 답을 모르겠어. 근데 계속 OMR 카드 마지막 놔두고 아 이걸 어디에다 마킹하지? 3번에 마킹할까? 4번에 마킹할까? 결국에는 나중에 마킹을 하면은 책임 문제지만 뭐야? 뭐야 이 나무는? 나무에 박았어? 뭔가 힌트가 있을 거야. 저기요, 길 좀 물을게요. 아, 이게 뭔가? 와우, 뭐야 이거? 냉장고 아니야? 아까 그 냉장고네. 여기가 냉장고가 있다는 뜻은 결국 우리 집이란 뜻인가?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복도고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엄마가 아까 샤워하고 있던 그 여기가 바스룸? 어? 잠깐만 소리 들린다. 들리죠? 점점 가까이 들리고 있어. 어? 여기다.
테니. 아빠? 이게 뭐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데 뭔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나?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Go away. 아 이제 안 놀래.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머리? 이거 아닌가? 클락션 소리는 계속 들려요. 빵 빵빵. 이쪽이 아닌가? 오! 이게 아닌데. 클락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길을 아무리 봐도. 자, 좀 더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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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여기다! 찾았다. 아, 왜 자꾸 생각해내래요, 아빠. 좀 놀아주세요. 길이, 그게 맞는 길인가? 어, 뭔가, 이제 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느낌이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오, 잠깐만, 총이 있어요. 왜 총이 있는 거지? 오, 씨. 길이 아닌가 보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그걸 보면은 총, 우유, 그리고 아까 이상한 동상, 자동차, 뭐 냉장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단서일 수가 있단 말이죠. 환자의 트라우마를 또 나왔어. 빠각! 투더문이냐고요? 이 게임이 어딜 봐서 투더문으로 보이세요? 어? 트루스 트루스 라이 진실 거짓 진실 거짓 진실 거짓 찍기 이 사진은 뭐지? 점점점 딱히 뭐 내용은 안 써있고 아까 그 있죠 제가 불 껐을 때 그 장면 불 껐을 때 갑자기 피가 벽에 막 묻어 있었잖아 근데 아버지랑 옆에 총이 있네요? 그 사진으로만 봐서는 약간 suicide? 자살? 자살에 가까운? 집으로 돌아가자 자 아침이에요 여러분 BGM도 이제 밝게 바뀌겠지? 따다단 따단 아니네 아 바뀌었다 자 보자 사진이 한 장이 없어 정말 공포야 한 장이 없어 다시 가야 돼? 아 저기 열려있네요 뭐지? 공포 탄피가 모자랍니다 어.. 저.. 소대장님? 왜? 그.. 탄피 하나가 없습니다 뭐?! 탄피가 없어!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아.. 피아노 겁나 못 치네 뭐야 튜닝이 제대로 안 되네 어? 오 와우 뭐야 교회인가 보네 내가 아까 교회가 제일 싫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쵸? 오, 씨, 깜짝이야, 씨, 왜 이래. 지나갈게요, 아. 이제 나 날 쳐다보고 있어. 아, 좋자. 그치, 지나가자. 에이씨. 야! 맞고 싶어? 진짜 좀. 아, 새끼들 철벽만큼 좋네. 너네 축구하면 잘하겠다. 교회 축구팀 한번 만들어봐 아 잠깐만 좀 지나가자
아, 이거 타이밍이 없네 얘는. 이거 봐봐, 무빙 봐. 이때다. 아, 의자에 깔려 죽겠네. 와우, 체력이. 새끼들을 두고 보자 너네. 열렸다 열렸다. 공간 창출.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례를 뭐야? 아, 장례식이구나. 아, 나 혼자 기분이 좋았네. 아버지 장례식? 이거? 뭐야, 설거지 기계가 왜 여기 있어? 그릇이죠, 이거. 설거지를 하는데? 뜬금없네. 짠! 돌아라, 돌아라. 영원님 한개 감사합니다. 1198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해요. 짜잔. 더 올려 올려 올려. 여러분들 제가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릇을 주워오고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애들이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절대 게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 밖에서 나는 소리예요. 자, 설거지를 합시다. 왜 안 돌아 이거? 됐나? 돈다. 눈이 떠졌어. 이것도 눈이 떠지나요? Open your eyes. 열렸다. 아유, 아유, 뚜껑이 맞았네. 뭐야, 아파. 아니, 아직도 눈을 그렇게 못 감고 지금 고개를 왜 이렇게 흔들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댔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잘못된 사실이야. 아빠 지금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거 고개 흔들고 계신 거 보이죠? 눈을 못 감으셨어. 이게 억울하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았는데 죽었다. 지금 뭔가 잘못된 사실이 같아요. 아빠가 뭘 드시는 거지?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아빠가 뭘 드시는 거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뭘 먹고 있다는 거? 사진 돌려. 잠깐만, 저 벽은 아까 그 피가 묻었던 그 벽 아닌가요? 설마 이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Suicide? 정답 요거트. 요거트 아니구요. 지나갈게요. 마크하지 마세요. 관에도 뭐라 써있다고요? 어? 뭐라 써있다 진짜. Look at me. 날 봐. 설마 이게 아빠의 유언? 관에 적혀 있다는 거는 아버지 유언이란 뜻? 야, 나 갈 때마다 쳐다보네. 얘가 이 처음에 나올 때 시선 공포증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랑 지금 그 트라우마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는 거 보니까 얘가. 오, 뭐야 깜짝아. 뭐야 이게 이렇게 화려해. 시선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왜 시선 공포증이 있는 건지는. 자, 이제 사진 10장을 다 모았으니까 한번 맞춰볼까요? 이제 이 중에 다섯 장은 가짜예요. 가짜고 진짜 사진을 가지고만 이 타임라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또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이제 증거법 관련해서 타임라인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 전공이랑 맞네요, 참.
일단 마지막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사진과 그 밖의 증거들이 자살을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살을 했다는 것을 일단 자살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에 맞춰서 한번 사건을 구성해 볼게요. 일단 이거 이게 이 사진을 보면은 아빠가 드시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입안에 총을 넣고 이 보면은 이제 그 후 장면인 것 같거든요. 이게 머리에 뒤쪽을 이게 이게 자살할 때 이게 입에다가 총을 넣고 쏘면은 이게 뒤로 지금 보이시죠? 이게 뒤에 머리 팍 피 팍 터지는 거 이게 아마 뒤쪽으로 총알이 나가가지고 그리고 입 뒤에는 이제 피가 나머지 흐른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퍼즐놀이를 아빠랑 하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문을 여니까 아빠가 뭘 먹고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자살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제외하고요. 아빠와 아빠의 편지다. 나를 놀아주지 않으셨다. 두 번째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좀 찍어야겠는데? 찍어? 틀렸고요. 자살이 아닌가? 자 우선 이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꽂아놓고요. 세 번째 맞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약간 애매한데 이 전에 사건이 뭘까?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내가 왜 올라갔을까? 외로워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의 집에 있는 날이 없었다. 근데 이날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거지. 아니야, 꽤 외로웠던 것 같다.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난장판을 만들어놔서? 그건 아니고 나랑 놀아주지 않으셨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어렵다. 자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이것도 내가 우유를 부려하고 있다. 난장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유 까마귀 소리 들리는 거 무서워. 난장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퍼즐놀이 이런 건 관련이 없어. 아빠가 나랑 놀아주질 않아서 내가 난장판을 만들어서 그걸 계기로 올라가게 된 거지! 는 제 상상력이었고요. 그걸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어려워. 나는 차를 마시고 있었지. 그날은 아 이렇게? 오 맞췄어. 그래 우유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우 너무 목이 말라서 우유를 붓다가 쏟은 거지. 그래서 아빠를 찾으러 아빠 나 우유 쏟았어 하면서 그거를 이제 아빠랑 퍼즐놀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제 기억이 나요. 전 마당에서 티타임 놀이를 하고 있었고.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우유 한 컵을 마시려고 했죠.
근데 손이 미끄러져서 온통 우유를 엎질러버렸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려 했지만 엄마는 샤워 중이었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달려갔죠. 아빠는 위층 침실에 있었어요. 올라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빠는 입에 총을 물고 있었어요. 아빠는 절 보고는 그러고서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대로 당겨버렸어요. 자살일이었네. 너무 끔찍했어요.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했죠. 그래서 엄마는 제가 기억 못하게 하려고 교통사고 얘기를 꾸며낸 거예요. 엄마가 꾸며냈구나. 하지만 전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그 충격을 받으니까 엄마가 이제 기억을 다시 조작하려고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 왜 죽었어? 맨날 얘가 물어봤댔잖아. 아빠 왜 돌아가셨어? 그럼 엄마가 막 아빠 자살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충격 덜 받게 기억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왜 닫아? 나가야 되는데. 열어요. 그 아빠의 시선 때문에 시선 공포증이 생겼다. 라플리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명의 환자를 치료했네요, 제가. 또 어때요? 제 실력 믿을만 한가요? 여러분들 뭐 트라우마 겪고 계신 거 있으면은 닥터 우스마, 닥터 마 박사님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이름표 보이실 거예요. 닥터 우스마, 마우스인데 이게 성이 뒤로 가가지고 우스마가 됐는데요. 오시면은 제가 싸게 해드리도록 싸게 490만원에 한번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자 결제 그런 거 없고요. 일시불 현금 결제로 하면 좀 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480.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퇴근 시간이 돼서 이만 여기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에 제가 또 남은 환자 두 명을 더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